워낙에 또 먹는 걸 좋아하셔가지고. 아, 너무 좋아합니다. 섭외 전화가는 가기도 전에 그냥 나오겠다, 환달음이 달려오겠다고. 뭐 수요미 식혜 주제가 뭐야? 빡 갈게 이렇게 바로 그냥 매니저한테 예, 바로 하겠다고. 안 좋아해요? 너무 좋아합니다. 그때도 얘기했듯이 네. 에그 베네딕트랑 뭐 오픈 샌드위치 같은 거 그때 나 충격적이다.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맞는. 되게 특이한 게 제 네. 주위에 네. 약간 네. 외모가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이 다 에그 베네딕트를 좋아하세요. 아, 뭐 저는 약간 저, 정작 조인성 씨 같은 분이 에그 베네딕트 별로 안 좋아할 거 같고. 네, 그냥 저는 자랑하기 좋잖아요. 뭔가 뭐 있어 보이고 떡이나 한과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자, 오늘 우리 함께할 메뉴 뭔가요? 한올한올 한올 보드랍게 찢어지는 속살,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촉 쫄깃한 감촉, 코끝을 간지르는 고소한 냄새, 너의 눈, 코, 입 홀리는 강렬한 존재감. 오늘의 메뉴, 파이어! 사실 어렸을 때 지나다니다가 이 빵 굽는 냄새는요. 아, 이게 걸린 듯이. 맞아, 맞아.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. 그래서 이리 와 이리 와 나도 모르게 네. 홀려가지고 막 모험병 환자. 그렇죠. 네, 이렇게 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 빵집이에요. 네, 맞아요. 예. 빵집에 딱 도착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 뭐 단팥빵, 뭐 소보루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그래 챙겨다가 이렇게 아주 버터 향이 으스러지는 크로와상이나 뭐 페스츄리나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아주 촉촉한 뭐 마들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집다가 아우 맛있겠다고 딱 살려고 하면은. 아주 오래 전부터 부모처럼 날 지켜보던 식빵이 저쪽에 어렸을 때는 쭉 그럼 불효 불효자 같은데 그래도 식빵까지 다 와서 그럼 어느 순간 쟁반에 빵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죠. 멈출 수 없는 매력의 주인공 오늘의 메뉴 바로 빵입니다. 요즘에 정말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번에 1탄을 준비했습니다만 네. 별로 부족해서 빵 2탄을 준비했습니다. 야, 근데 네.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음식 좋아하는 거 알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네네. 것도 알겠지만 이분은 진짜 빵을 좋아하고 네. 예. SNS가 좀 거의 빵 스타그램이에요. 네. 빵밖에 없어, 빵밖에. 이게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장발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훔치진 않았어요. 훔치진 않았는데. 오죽하면은 이름이 기방이 아니라 기빵이에요. 기빵. 김기빵. 네네네. 크디빵은 좋아해요? 빵 덕분에요. 예, 빵 진짜 좋아하고.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뭐예요? 요즘에는 크로와상이랑 앙버터. 예. 앙버터. 데니시 식빵도 요즘 좀 많이 먹고요. 데니시 식빵이요?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식빵 무게가 엄청 많이. 네. 그게 그냥 찢어먹는 식빵이잖아요. 아, 이렇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형, 이 정도는 아셔야지 빵편인데. 제가 형이에요. 오늘 많이 놀라게 되네. 네네네. 네, 네. 아니 손나우 씨도 빵순이라고. 네, 빵 진짜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빵을 거의 집에 매일 사다 두고 먹는 편인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빵은 소금 버터빵이라고. 아, 그 정도 사시는구나. 맞아요. 네. 야, 기가 막혀. 앵무벨. 네, 맞아요.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거 진짜 맛있다. 소금 버터빵. 크로와상 모양인데 따뜻하게 딱 데워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는 빵. 진짜 맛있어. 맞아. 그것도 또 금방 팔려서 맞아요. 저녁이가 못 사.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어떤 빵들 좋아했어요? 옛날에 이제 뭐 단팥빵. 네.
소보루빵, 크림빵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나요? 근데 소보루빵하고 단팥빵이 약간 엄마 아빠 같은 빵이라면은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유학 갔다 온 아들이 슈크림빵. 아, 슈크림. 노란 거, 노란 거. 약간 옆 사슬 반달 모양 이렇게 덮어놓은 거 같은 거. 아, 네, 네. 네. 조개 같은 모양으로. 네. 조개 모양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것도 또 어마어마했죠. 네. 나은 씨는 어렸을 때 뭐 어떤 빵 좋아했어요?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빵 제가 좀 모르는 빵들 많아요. 만모스 빵 몰라요? 만모스 빵? 만모스 지금 얘기하는 거를 소보루빵. 알아들으면 그게 더 이상해. 그러면은 진짜 나이 속인 거예요. 그렇죠. 이해를 못하는 게 좀 많은데 저희 때는 약간 그 편의점에 파는 캐릭터 빵 있잖아요. 그렇지. 피카츄 빵. 아, 진짜 많이 그 안에 스티커 들어 있고. 아, 곡진이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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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뭐 이런 거. 핑크 빵. 카카오 빵 있어요? 카카오 빵. 카카오 캐릭터.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요? 네, 뭐 그 포켓 괴물 있잖아요. 그거 얼마 전에 있던 건데요? 그게 얼마 전에 어렸을 때. 네, 그래서 그 스티커 모으려고 많이 사 먹고 그랬거든요. 필통에 이제 스티커 많이 붙여 놓으면 좀 인기 많아지고 그런. 아, 피카츄. 네. 아. 우리 때는 국진이 형 얼굴 보려고 김국진 선배님을 캐릭터로 해가지고 만든 빵이 김진 있어요. 김진 씨 아시죠? 네, 그럼 안에 김국진 선배님 그렇죠, 다 캐릭터처 해가지고 네. 엑소 모 앨범 그 자켓 모으듯이 국진이 형 스티커를 종류별로 모으려고 이 빵 먹기 싫은데 이 빵을 사가지고 그리고 막 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애들이 마트에서 구경하다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. 김국진 스티커를 왜 모으는 거예요? 어른은 뭐냐면 그때 데뷔였어요. 자, 이 다양하고 맛있어진 빵 얘기를 본격적으로.